브이로그. 저 약간 미쳤어.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아. 오늘의 주 목적은 고양이 메고 두두두두 한 6시간? 6시간 걸린 것 같아요. 네, 6시간 걸렸네요.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 시각은 6시 22분. 해볼까? 조금 엎어야 해. 진솔TV를 찍으면서 느낀 거지만 혼자 저 저 혼자 잘 노는 것 같아요. 출연하고 싶어? 출연하고 싶어? 아니요. 출연하고 싶잖아. 구경하려고. 빨리 출연하고 가. 느낌 막 맞춰봐도 돼요? 아니? 너 그러면 의자 갖고 와. 저번에 안 했을 거예요. 왜? 왜라뇨? 저랑 있고 싶으세요? 어. 그럼 있어볼까요? 어이없어. 이렇게 돌려야 돼, 끼운 다음에. 좀 조여줘야 돼. 넌 다음 거 빨라면 돼. 뭐야? 예쁜 척 한 거 있으세요? 예쁘다니까? 어이없어. 재밌는데요? 넌 조그만 걸 알고 있으니까. 반대로. 아, 잘했다. 아까는 조그만 하나 하라면서. 초보자한테는 이런 큰 거를 맡길 수 없어요. 초보자! 너 그냥 놀고 있어. 빨리 일해. 왜 이거라고. 물고기. 자, 정글리. 진짜 싫다. 빨리 일해. 언니를 위해 이렇게. 속상해. 일해, 일. 이거 해, 이거 해. 눈이 침침하네. 재밌지, 너 나랑 노는 거. 아, 재미없어요. 완전 웃으면서 말해. 재미없어요. 어이없어. 저는 제 할 일을. 이제 잘 것 같은데요? 두 개 더 헷갈려. 비슷비슷해가지고 다. 응? 엥? 뭔가를 놓쳤다? 아니 너 여기까지 해야겠네. 그러면 여기 이렇게. 응? 했어요. 너 어디까지 한 거? 아 38분까지 했겠지? 응. 그럼 나 겨우 여기 한 거야? 배가 고픈가 봐요. 나도 배가 고파.
내가... 너 배고프다니까 지금 힘이 쫙 빠졌어. 어? 완전 딱 맞게 하고 있었어. 제목은 꽃밭송. 꽃밭송 한번 불러주세요. 한 소절. 네. 참신한 리듬과 멜로디네요. 오, 연기까지. 또 갈 준비 중입니다. 가겠습니다. 갈 테입니다. 저희는 갈 테 요정들. 맞아요. 안녕. 갑니다. 고양이 고양이 퇴근합니다. 혜리야 진짜 잘 불러요.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. 시간은 한 바퀴 돌아 나를 찾고 지금 법 찾아야 돼요. 지금 이브씨 이브씨 약간 칭찬받고 싶으세요? 뭐죠 그 개구리는? 저 지금 진솔TV 찍고 있어요. 아, 나 출연하고 싶은데. 나도 출연하고 싶은데 진짜 분량이 많이 없더라고요. Oh my God, yes. 나 인사만 하러 왔어. 지금 전이지. 어, 나 너무 지금 여러분 방금 퇴근했거든요. 아, 어떡해. 나 이거 못 나갈 것 같아. 아, 얼굴. 이거는 얼굴 모랄 위해서. 아니 뭐냐? 근데 만약에 작년 작년마다 어,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몰라. 파이팅. 어떻게 잘 해주지 않을까? 이 목소리는 좀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아. 좀 재밌었어. 그치? 나 지금 진짜 PC방에 사는 애 같아. 나는 뭐 같아? 난 진짜 이상한 애 같아. 진짜. 개구리 소년 딴딴딴. 진짜 얄미워. 자기도 바꾸지고 뭐 하냐? 아까 강철은 나왔어. 너 지금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아. 아니 나 여기 앉아있으니까 뭐 하질 못하겠는데. 잠깐 나갔다 올게요. 함께 가자, 어서 가자. 일단 지금 시간 1시 48분 새벽. 얼마나 걸릴지 두고 보세요. 완성 하야 씻고 잘 수 있어. 얼마 안 남았어. 괜찮아. 어제도 새벽 6시에 끝냈으니까 괜찮아. 지쳐 보이십니다. 약간 목소리 톤이 달라졌죠? 아니에요. 화이팅. 하나 둘 셋. 근데 이 개구리 모자처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좀 뜬금포긴 하지만 레고를 만드는 기념으로 약간 귀여운 컨셉으로 써봤어요. 그냥 레고통이었잖아요. 맞아요. 여기다 담았습니다. 맞아요. 레고통이었는데 딱히 치울 데가 없어가지고 제 머리에 얹어놨어요. 들떠 있. 힘으로 지금 하는 작업은 귀를 만드는 작업이라 굉장히 수월하죠.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대박. 여기 설명서에도 얼마 써있는 게 없어. 하나 둘 셋. 좋아요. 완성입니다. 애용이 너무 귀엽잖아. 짱 크다. 완전 다녀가야 나왔구나. 아 그러네? 색깔? 주문이 뭐야? 말
지금 졸려라.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7분. 그래도 6시 전에 끝났다. 대박이다. 3분 남기고. 언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끝이요. 끝. 끝입니다.